안녕하십니까? 교회 헌법 바로 알기 열 번째 강의는 아홉 번째 강의에 이어서 계속되는 강의입니다. 정치 제5장 4조에 장로의 직무에 관한 규정인데 1항에 보면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한다. 7위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지교회에서 행정과 권징에 대한 직무가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상회에서는 총대가 될 경우에 노회 회원이 되어서 지역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하고 또는 대회나 총회의 회원이 되어서 전국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장로의 정치가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체 교인이 주권자인데 항상 전체 교인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도록 하기는 심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주권자인 자기들을 대표할 대표자를 뽑아서 당회를 조직하고 치리권을 행사하도록 위탁하는 일이 가장 효과적인 정치 제도요. 구약시대부터 사용해온 성경적인 전통입니다. 장로의 정치는 양심자의 원리만 존중하지 않고 교회의 자유 원리도 똑같이 존중합니다. 이 양심자의 원리는 각 개교인에게 보장된 권리이고 교회의 자유 원리는 목사인 성직자를 관할하는 치리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치리회가 교인의 입회 규칙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 자유 원리를 조차 교인들이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를 선거하고 교회 자유 원리를 조차 치리회가 당회장을 선임합니다. 이 두 대표자는 권리가 서로 동등하고 또한 상호 견제를 이루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의 정치입니다. 두 번째는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입니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 혹은 대변자이고 대리자입니다. 그런즉 장로는 항상 교인들의 의사를 살펴서 공정한 대변자가 되어야 하고 정당한 대리자 구실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교인들의 의사라고 해도 불신앙적이고 불법적이거나 부덕하고 부당한 의사일 때에도 장로가 그 대변자나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장로에게 이 교인의 대표자라고 하는 칭호 외에는 다른 칭호가 없습니다. 목사에게는 목자, 사자, 교사 등등 그 칭호가 얼마든지 있지만 장로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장로도 목사와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종 혹은 하나님의 사자 등등으로 부르는 일은 존경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헌법에 비추어 보면 불법적인 칭호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사와 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의 권세요 혹은 직무인 치리권과 관계되는 직무는 장로가 홀로 독담하는 직무나 권세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직무의 중심이 말씀 증거의 직무이고 교회의 모든 직무가 말씀
증거 직무로 귀착되는 이상 결국 치리하는 직무나 봉사하는 직무나 모두 말씀 증거의 직무를 전담 수행하는 목사와 협동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목사를 주체로 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리의 안에서는 동등한 치리의 회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치리의 밖에서는 장로도 목사의 교훈에 순복해야만 하는 양무리 중에 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 장로는 목사에게 배워서 말씀으로 성장하며 다스리는 일도 목사에게 배워서 다스리게 되는 직분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장로의 직무를 요약해 보면 장로는 지 교회에서 행정과 권징에 대한 직무가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상회에서는 총대가 될 경우에 노회 또는 총회의 회원이 되어서 전국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징의 관리를 생각해 보면 권징이란 재판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 중에서 권징조례에 의한 다스림 가운데 재판권 처결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가 목사와 협동해야 될 직무요 혹은 권세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을 관리합니다. 행정이란 헌법 중에서 교회 정치에 의한 다스림을 말하는 것으로 재판사건 이외의 모든 다스림을 행정관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신령적 관계를 총괄합니다. 신령적 관계라는 것은 정치 1장 8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법상의 행정이나 재판이 아니라 만국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와 은총에 관한 다스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령적 관계는 교회법상의 관계요 국가 법률이 아닙니다. 그 관계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회법은 신령적 관계를 다스리고 국법은 세속적 관계를 다스립니다. 둘째는 교회법은 하늘나라 관계를 다스리고 국법은 세상 나라의 관계를 다스립니다. 세 번째, 교회법은 신앙 관계를 다스리고 국법은 육적 관계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장로는 교인의 선택을 받은 교인의 대표자인 동시에 목사와 협동해서 위의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나 사사로움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항에는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이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맡겨진 양무리의 대변자만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나 선의 권면하며 교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교인들이 신조와 그리고 교리 그리고 성경의 그릇된 이해로 인해서 교회의 변질과 또 교인들의 도덕성이 부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일이 없도록 교인들을 잘 지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째, 도리 오해라고 하는 것은 곧 교리와 신조에 대한 그릇된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로는 교인들이 성경적인 교리를 오해하거나 설교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성경 지식이 부족함으로 오해가 생기거나 신앙적으로 상심하지 않게 하고 불경건한 집회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에 손실이 없도록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부패에 이르지 않게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건전한 이성관계, 부덕한 금전거래, 기타 성도 간 부덕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신자 또는 성도 간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장로는 이와 같은 부패에 이르지 않도록 맡겨진 양무리를 선하게 권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듣지 아니하면 치리해로 권면하도록 당회에 보고할 것이고, 당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권징을 통해서라도 교회의 악을 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본조에서 당회나 개인으로 선의 권면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회에 보고한다고 했으니까, 개인으로 보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회가 당회에 보고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행정권에서 재판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항에는 교우를 신방하여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신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초상자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신방은 목사와 전도사 그리고 권사가 하는 일로 오해하는 것 같지만 장로에게 신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장로의 신방은 신분과 직무상 책임이 중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무리의 실정을 잘 모르거나 잘못 파악하고 양무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사건을 알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를 위로하고 교훈하며 간호해야 할 텐데 교우를 방문하지 않고 이 막중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교인을 두고도 장로의 의무와 책임이 이러하다면 특별히 병자와 초상자, 무식한 자와 어린아이를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도하고 간호하는 일을 두고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신방 없이 교인의 실정을 알 수가 없고, 신방 없이 양무리의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다스릴 수 없고 방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방 없이 저희를 위로하며 교훈하며 간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항에는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인을 돌보는 직무 중에서 최대의 직무는 교인의 신앙을 살피는 직무라고 할 것입니다. 잘 자라지 못할 때는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장로의 노력이 제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유익하고 효과적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교인의 신앙은 목사의 설교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받는 자의 자세와 수준에 따라서 역행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조에 규정한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고 하는 의미는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는 장로가 되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설교를 받아들이는 교인의 자세를 중심으로 살펴야 되고,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교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로에게 이와 같이 강도의 결과를 찾아보게 한 것은 더욱 좋은 강도의 효과를 계도하기 위한 신령한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강도를 위해서 좋은 자료는 제공할 수 있어도 결코 목사의 설교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5항에는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할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심방은 예비적 심방으로서 목사와 함께 심방하여 도와야 될 교인을 살피는 심방입니다. 은혜 중에 잘 성장해서 특별히 목사에게 알리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도 있겠지만 반드시 목사가 알아서 특별히 목회적인 배려를 해야 될 일은 장로의 심방으로 끝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 특별히 구조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목회하는데 가장 요구되는 돕는 자로서는 부교역자와 다른 직원들보다 장로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부교역자는 임시적으로 방조하지만 장로는 항존직으로서 평생 함께 교회를 다스리고 다스리는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5장 제5조에는 원로 장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로 장로는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면할 때 그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의 결의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로 장로는 웨스트민스터 헌법에도 없고 정치문답조례에도 없고 근간에 한국 교회에서 신설된 명예직으로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시무를 사임할 때에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코자 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로 추대된 장로입니다. 먼저 원로 장로의 자격을 살펴보면 첫째는 시무를 사임한 자여야 합니다. 반드시 70세 정년이 되지 않아도 시무 사임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연로하여라고 하는 용어는 시무 사임에 대한 보충어일 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자여야 합니다. 계속 시무가 아니라도 동일한 교회에서 시무한 연수를 합해서 20년 이상이면 됩니다. 세 번째는 공동의회의 결의로 추대된 자여야 합니다. 원로 장로로 추대되기 위하여 공동의회에서 얼마의 찬성을 받아야 하느냐에 대하여는 정치 21장 1조 5항에 의거해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교회의 추대를 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원로 장로의 권한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당회원이 됩니다. 당회의 언권 회원이라고 하는 규정은 당회에서 결의권, 선거권, 비선거권이 없을 뿐이요 발언권이 있는 당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언권회원으로 당회에 참석함으로 젊은 장로들의 언권회원의 언권에 짓눌려서 일하기 어렵게 된다면 사실상 원로로 물러앉으나 마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재직회원이 됩니다. 정치 21장 2조 1항에 지 교회의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채지계를 조직한다 하였으니 원로장로는 당의 회원이므로 언권은 물론 결의권까지 구비한 채직회원입니다. 장로나 집사는 70세가 넘으면 채직회원이 될 수 없지만 원로장로는 70세 정년하고 관계없이 채직의 회원이 되는 특권이 부여됩니다. 세 번째, 원로장로와 교회 봉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로장로는 당회원이요 채직회원이므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예배, 성찬, 신방 등은 물론 재직의 각 부장으로 봉사할 수 있고 교회의 모든 분야에서 봉사의 의무와 권리가 보장됩니다. 제6조는 은퇴장로에 관한 규정인데 연로하여 퇴임한 장로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퇴장로는 연로하여 퇴임한 장로로서 장로라고 하는 칭호만 가지고 있으면서 평범한 세례교인으로 돌아갑니다. 소위 조기 은퇴자는 은퇴장로라고 하기보다는 70세까지는 휴직장로라고 하는 것이 더 헌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7조에는 협동장로에 관한 규정인데 무임장로 중에서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로 선임하고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장로는 정치원리 제1조 양심의 자유와 제6조 직원선거권과 제7조 치리권에 어긋납니다. 교인이 목사나 장로에게 치리를 받는 것은 자기가 투표하고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서약한 당회원에게만 치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목사는 서약도 투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리권이 없고 임시목사는 투표는 했지만 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리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동장로는 교인이 서약도 하지 않았고 교인의 투표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당회의 결의로 당회의 언권회원이 되어서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항목은 속히 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당회에서 협동장로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원로장로와 은퇴장로, 무임장로, 휴직장로에 대해서 그 구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은퇴장로는 70세 정년제 이후에는 자동으로 은퇴장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은퇴장로는 장로라는 칭호만 가지고 있을 뿐 사실상 평범한 세례교인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무임장로는 택하여 세움을 받은 본교회를 떠나 타 교회로 이거해서 아직 그 교회의 투표로 위임 예식을 행하지 아니한 장로로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다시 심우하려면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절차에 따라서 취임식을 해야 합니다. 헌법적 규칙 제9조에서는 무임장로에게 당회의 결의로 재직회원권을 줄 수 있고 필요하면 성찬봉사를 맡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휴직장로, 즉 휴무장로는 심우윤번제로 쉬는 장로는 차례가 되어 계속 심우하려면 자동적으로 심우장로가 됩니다. 그러나 권고사면을 당한 장로가 권고에 승복하고 휴직하였거나 자의로 심우사면하여 당회가 수리하여 쉬는 장로는 다시 심우하려면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안수는 받지 아니하여도 취임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로 휴직한 장로로 유기 휴직의 경우는 휴직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심우장로가 되고 무기 휴직의 경우는 당회의 결의로 다시 심우를 허락할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임장로와 휴직장로의 차이는 정치문답절의 93문답으로 답을 합니다. 무임장로와 장로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무임장로란 택하여 세움을 받은 본교회에서 타 교회로 옮기고 아직 그 교회의 택함과 이임을 받지 못한 장로이니 아무 권리가 없으며 상해에 파송할 총대가 될 수도 없다. 휴직 장로란 혹시 시무윤번 규례에 의해서 그 직무를 쉬거나 혹 자기 사정으로 말미암아 쉬는 자를 가리킴이니 본 당회에는 특별한 청함이 없는 한 참여할 권리가 없으나 상해 파송할 총대는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상해 파송할 총대는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정치 22장 제1조 사망에 그 회에 속한 장로 회원으로 한다로 헌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열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